날라가가지고 못 본 거 있잖아. 그러면 5에다가 6, 11, 15. 아 그래도 좋아. 제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체력 1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나 요즘 신입고 못 들고 와 있어. 원래 들어 전에 신입고 들고 왔었는데 못 들고 와겠어. 이제 다 그거라서 원함에 진수한 사람들은 되게 거의 안 보이니까 신고 들고 와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저번에 하수인 안 밀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딱 한 턴 참고 그 다음 턴에 뱅크를 하면 되겠다. 그러려면 다음 턴에 깜빡이요가 딱 나왔으면 좋겠네.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 그냥 이걸 하네. 여기서 나왔어도 못 잡는 필드였네. 내가 4대미지까지 밖에 안 나와서 이게 낫다. 그러면 과연 다들 선생님에게 주먹 나왔다. 혼절보다는 없애고 싶은데 저거 한 장이 더 못 나오겠죠. 두 개나 있네. 그죠? 이거 싫어. 이거 할래. 자연화 발드. 얘를 혼절하고 이걸 잡읍시다. 신입고 들어올 거랑 생각하면 안 내는 게 낫겠는데. 되지 말자. 아, 달콤한 정수. 태고의 비룡 안 쓰지 않나? 안 쓰잖아. 오히려 당당해. 어디를 공격할? 도발 걸으면 해야지. 얘를 버릴까 말까 그 정도만 생각이 드네. 버리자. 많이 있었어. 버리자. 너도? 맞춰줘야지 그럼. 나도. 아 근데 이거 늘어나는데 토큰이. 아. 생명의 순환은 이제 종식되리라. 궁극의 역병을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퍼져나가는 역병 맞는다고 생각하면
강구하라니. 아! 나 이거 마지막 무기인데? 이제 하면 실직이다. 쓴다 역병. 치는 거 보니까 쓴다. 머릿속이 흐릿하군. 맨날 약하니까 머릿속이 흐릿하지. 아, 피들이네. 안 쓰네 그럼. 그러면 나는 마음 편히, 아주 마음 편히 리치왕을 내겠어요. 변신한 거예요. 죽음은 영원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 얼어붙은 땅의 전사들, 일어나라. 이거 말고 죽은 거 부패, 그게 짱인데. 야, 이것도 뭐 괜찮긴 해. 궁극의 병이다. 여기다 쓰려고? 진짜 억울하겠다. 아, 씨. 궁극의 병인데 돌아갔어. 달콤한 정수. 이거는, 데모버 보호막이 있으니까 아주 짜증나게 해줘야지. 길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냥 이거 연계하기 위해 썼다고 하면 핑계가 되려나? 순간이다. 아, 이것까지 쓸 수 있었는데 하나 덜 나오더라고. 뭐 쓰지? 뭐 쓰지? 궁극의 병. 이겼다 이거. 테스가 지금 손에 있어서 축손 테스 하면은 그 데모복 보호막이랑 각종 조적 카드들 나오는 거. 개강인가? 16, 19, 24. 아직 아니네요.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것. 캬, 혼절! 혼절이 있었어. 자, 하수연 로터 이제. 어떻게 때리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죽음은 영원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아. 다가 또 역병 쓰라고? 여기서 얘가 스펠 영원을 쓰면은 절개 나오는 킬가 볼 수 있네. 고리랑 울음소리랑 급속 성장. 드로우는 일단 3장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드로우를 먼저 보죠. 이거부터 볼까? 그림자 밝기.
아 지금도 킬각이네. 근데 하나만 더 보자. 지금도 킬각인데 하나만 더 보자. 절기로 끝내고 싶어. 이걸. 안 나왔네.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최후의 순간이다. 아 이거 좀 보여주고 싶어. 사실 다른 직업 이거 죽기로 변신한 다음에 테스 쓰면은 딱 혼절 정도 말고는 확실히 좋은 카드가 없는데 저 리치왕에서 나온 대마법 보호막이랑 같이 하니까 그 조적 하수인들이 좀 스탯이 구리잖아? 요원이나 깜빡이나 이런 거 그런 거 같이 나와도 바로 세지니까 좋네. 좋겠습니다. 등 뒤를 조심해. 들고 갈까요? 이렇게? 두옥신이겠죠? 어, 두옥신이. 이건 아라키르. 테스로 내면은 아라키르가 바로 나와서 냉을 바르기 참 쉬워. 무조건 아라키르다. 천천해. 냉전뱅크를 할 때요. 원래 냉전 깜빡이까지도 생각을 했었어. 마이토나 고통의 수행사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게 순위 나가 있는 게 좋거든요. 뭐 뒤에 있는 거 연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긴 하다만 그래도 사슬 생각하면 지금 이거 잘라놓는 거 괜찮은데. 자르자. 이렇게 빠진 것들. 자르고 그 밥을 쓱 자. 자르자. 이렇게 빠진 것들. 쌈파운님 어서오세요. 두옥신이 보니까 사수를 한 장 쓰던데? 처음에 무조건 두 장인 줄 알았는데 한 장만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깜빡이 그냥 낼게요. 이렇게 훔쳐서 오예. 다음번에는 환상이랑 엘프막으로 들어오고 저거 은근히 그거야. 이것도 뭐 들어오고 계속 보면 돼. 지금 하순이 낼 수 있네. 신입꽃 낼까요? 이거 얘 낸 다음에 그다음 이거 내면 되잖아. 정령 그리고 반딧불 정령도 있고. 테스만 딱 뽑으면 거의 승리 확정 훔치인데. 도망쳐라 어머 육신들이. 빨리네. 나는 다시 깨어난다. 아 재밌다. 전설만 3개 훔쳤어. 번쩍번쩍 하네. 고통이 나를 부른다. 길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절개도 써버리자. 아라키를 계속 낼 건데 뭐.
얼마나 강해. 아라키라한테 한 방이 아닌가? 팡팡. 테스만 찾으면 되는데 진짜. 테스랑 냉혈? 테스 냉혈 이렇게 딱 두 카드만 들어오면 게임 끝났는데. 3대 3대 2대 2대 나쁘잖아. 혼자 라크 이번에 여기까지 해도 이거 화용구랑 영등 하면 딱 킬이네. 이거 사슬로 막히면 12까지 쓰면은 리청으로 돌아갈. 아니야 칼리무스 그냥 될까? 정령 나왔을 때 아하하 이겼다. 인성 문제를 한번 하고. 이야 아 시원해. 상대 직업 카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셋다 하니. 전사 막는 애들밖에 없잖아. 속공은 안 보인지 진짜 오래됐고. 뭐 그냥 뭐 홀수 쾌전 아니면 홀수 방밀 아니면 탈진전사 이렇게 세 종류? 상황을 먼저 내고 환상을 상황 봐서 해볼까요? 퀘스트 전사인가? 맞네. 한번. 퀘스트 전사면 상대가 진짜 퀘스트 빨리 깨면 내가 힘들 순 있겠다.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계속 수비적으로 하면은 테스 그밥 테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돼가지고 환상에서 막 하수인 같은 거 좀 잘 훔치면은 괜찮고. 내 밀림에서 나가! 나가. 계속 귀찮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해봅시다. 치킨 나왔네. 냉동. 이러면은 아 이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난투 같은 거 생각해서 테스급밥 테스 이런 거 자유롭게 못해서. 그러면은 죽기 변신하기 전에 테스 써놓고서는 그 밥으로 갖고 온 다음에 변신하고 나서 이걸 또 쓰는 방식. 전투 경로 마을 포. 1, 2, 3, 4, 5. 아 때리자. 할 생각하면
환원 쓰지 말고 그냥 기습 쓸 걸 그래. 기습 썼을 때 좋은 거는 아이고. 이렇게 다시 찰거니까 빨리. 교밥이 두 장이네. 여기다 그냥 써야 되나? 또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스태치가 몇 개 없으니까 어렵네. 한 방인데? 어우 테스 나왔다. 이거는 변신한 다음에 테스 해도 되겠다. 왜냐면 그림자 밝기가 아직 안 써서 그림자 밝기를. 테스한테 그림자 밝기를 쓸 수가 있네. 변신해야 되겠네 다음 턴. 그럼 뭐 환상 써지고 깜빡이 겨우 하나 나오고 그렇게 되겠네. 고통이 나를 부른다. 개꿀이죠 이거. 이 세계를 불태우듯 책범이만 남기리라. 하나 나왔네 근데. 아이 생각 잘해보자. 그림자 밝기를 어디다 써야 될까? 테스트에다 쓰면 지금 당장 너무 약해. 깜빡이오 하나 나오고 환상 하나 뽑고 끝. 이제 뭘 할까? 아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어 리그 영맹 그거 좀 괜찮은데? 책돔이만 남기리라. 괜찮은데? 대명까지 쓰지 뭐. 그밥을 써놓으면은 테스 쓸 때 테스도 그밥을 당하지. 근데 깜빡이가 당할 수도 있어. 뭐 나와도 상관없겠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 리그리 절 되네. 리그리 12, 16, 20 1데미지 1데 막고라네.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것. 테스한테 그거에 들어왔네. 좀 고민이다. 절개를 여기다 쓰는 게 시간이 흘러간다. 선택해야 한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리그리 절 이렇게 안 가도 플랜이 좀 있어서. 특별한 가본 가방 단약인데. 단 2 가보도 단 2 찍어 찍으라고. 기습 피하는 거.
뚫었어? 뚫었구나. 나도 좀 깔아야 되네. 상대한테 피압박도 주고. 너 다음턴에 뒤진다라는 약간 광고 같은 거잖아. 어디 맞아도.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리로이테스? 리로이테스? 해볼까? 해봐.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거야. 안 돼. 불 꺼졌어. 안 돼. 안 돼.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거야. 아, 나 설마 미친. 아이, 지랄났네 이거. 왜 이런 사단이 난다냐? 왜 이런 사단이 났냐? 치킨이 나왔기 때문인데, 치킨이 나왔어도 중간에 아까 5턴에서 7턴 사이였나? 엄청 놀았어 그때. 한순이 낼 게 없어가지고.